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해 치유 재단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남긴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은 당연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화해 치유 재단의 해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난 2년간 재단의 명칭에 담긴 화해와 치유 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남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합니다. 재단 설립으로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 당부합니다. 어제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의 입장을 유념하여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거듭된 거짓말로 더 이상 법복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법관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6월 1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임한 법원 행정처장 3명 모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부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재한 블랙리스트 문건까지 발견됐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듭된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속속들이 밝혀지는 진실 앞에 가장 명예로워야 할 법복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복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당으로 일부 가담한 혐의가 있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비호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법관들의 준엄한 목소리와 함께 탄핵소추 논의를 진전시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은 평화가 실은 그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해라. 오늘 한 언론사를 통해 남북 합의로 인해 GP 총기 사고 수습에 있어 구조용 헬기조차 뜨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내용을 정치권이 인용하고 언론이 받아쓰는 이런 악습 언제까지 되풀이하시렵니까? 이런 식의 허위보도로 비겁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기만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이 싫으면 싫다고 자백을 하십시오. 어떤 방해나 책동도 민족의 염원과 평화의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호도하며 한반도 평화 조성에 방해하고 기만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결핵하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